안녕하세요. 오늘 11월 쇼핑리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인데 내돈내산으로 무자비하게 구매한 것들을 같이 언박싱하는 시간입니다. 아우터의 경우에는 제가 따로 또 아우터백 컨텐츠를 카테고리별로 해서 악세사리나 신발이나 아이템들을 위주로 쇼핑리스트를 꾸려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마무시한 녀석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려고 아직까지 이거를 열어보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아이폰 14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셔터음이 나지 않는 핸드폰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구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거 인정하세요? 제가 얼마나 유튜브나 컨텐츠에 진심인지? 아이폰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이 쇼핑리스트 컨텐츠 때문에 아이폰을 못 갔어요. 이거 인정하시죠? 진심이에요, 전 유튜브에. 롱롱합니다. 와, 근데 이거 극혐이긴 하다. 와, 버튼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와? 레전드. 자, 그래서 이것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폰케이스를 좀 급하게 샀습니다. SNS에 광고하고 있는 폰케이스를 그냥 샀어요. 근데 꽤 비싸더라고? 이거 한 3만원대던데? 케이스 하나 샀습니다. 그린 컬러로.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거 뭐야? 오! 액정 보호필름. 레전드. 다 아니라 내가 샀어. 생각해보니까. 아, 나 근데 이거 잘 못 붙이는데? 와, 개 좋네? 오, 지가 알아서 붙네, 이거? 됐는데? 야, 요즘에 세상 좋아졌다. 이거 진짜 알아서 지가 붙네? 이건 뭐야? 아, 필름. 떼야지. 깔끔하네. 일단 그래서 급하게 샀고요. 끝났는데? 왜 안 깠지, 내가? 이 정도로 리뷰할 거면은 내가 뭐 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살로몬 구매했고요. 신발 같이 둘러보는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매한 살로몬 제품입니다. 예쁘죠? 화이트 블랙 베이스의 같은 모델의 제품도 있는데 이 컬러의 경우는 이렇게 실버 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와이드 팬츠나 트랙 팬츠나 유틸리티 팬츠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웃도어스러운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자체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스타일이어서 신발 뭐 사지 하시면은 아직도 살로몬 현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매한 가격이 수수료 배송비 포함했으니까 22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매가가 21만원이고요 발매가에 딱 산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예전에 산 건데 쿠로치라는 곳에서 제가 바지랑 가방을 샀습니다. 코듀로이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벨벳 느낌이 나는 팬츠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앞에랑 뒤에 컬러가 달라요. 뒤에는 블랙이에요. 편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밴딩이니까 밑단도 스트링도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요거는 가방. 이렇게 스티커도 딱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방으로 가볍게 착용해도 되고. 제가 여행 갔을 때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여행 갔을 때 크로스백 많이 매잖아요. 제가 그 크로스백 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수산시장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수산시장 바이브인 거죠. 앞으로 쓰면 고추 가리기라고요? 제가 이러고 다니진 않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거 진짜 좋은데?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주면? 특히 여름에 유용해요. 가을, 겨울에는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돼. 근데 여름에는 이게 필요한 날이 온다니까?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 갔대? 여행 가는 날 기억날 거야. 헤헤헤! 뭔 수산지장이야, 뭐야? 이러다가 동남아 갈 일 생겼어. 겨울이 형, 그때 그 가방 어딜 거야? 봐라. 분명히 기억난다. 샤워하다가. 라이브 아카이브라는 곳에서 허버스토어를 초대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잔뜩 사왔죠. 이 라이브는 옛날에 그 사진 전문으로 하던 외국의 회사에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감도를 너무 잘 살려놨더라고. 테이프 또 이런 거 못 참죠. 테이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또 인테리어 할 때 좋아요. 그리고 노트. 근데 이 노트가 3개 들어있더라고. 선물용이나 아니면 제가 쓰려고 이렇게 노트 3개 샀고요. 이거는 엄마 주려고 샀어요. 아, 엄마가 연필을 좋아하셔가지고 다섯 자루 샀고요. 요즘 이런 필카로도 많이 나와서, 근데 이 필카는 한 2만원 했던 것 같고, 펜도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연필인데 요것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요거는 야시카랑 콜라보한 건데 슈프림이랑도 콜라보를 했었죠. 근데 이 라이프랑도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건 인테리어용으로 좀 이렇게 냅두려고요.
최근에 제가 웍스아웃을 갔다 왔습니다. 웍스아웃을 가서 신발 하나랑 모자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신발은 나이키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크림에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실물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이키 니트 재질로 들어가 있고 스우시가 이 니트 재질에 맞게끔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귀엽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가 엄청 빵빵히 들어가 있는 거 근데 난 이게 너무 예뻐 보였어. 그래서 와이드 팬츠랑 신으면 너무 귀엽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랙 컬러가 있고 베이지 컬러가 있는 네, 저는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도 재질도 되게 겨울에 신으면은 좋을 것 같은 재질이에요. 근데 사실 이 니트 자체가 겨울에 신기 애매해서 이 재질이랑 이 재질이랑 같이 붙어있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예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주 살짝의 리셀가가 붙어있는데 저는 정가 주고 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산 나이키 신발이고 스타일링 컨텐츠나 여러 전신샷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니까 그때 영상에서 바지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샀습니다. 두 개를 샀는데 큐라는 브랜드더라고요. 이렇게 라카로 살짝 칠한 것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 컬러랑 청록색 컬러를 샀는데 여기에는 조금 레드 컬러에 라카가 칠해진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39,000원이에요. 노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다다다다 나 이거 매장에 써보고 샀는데? 이렇게 접어서? 그건 것 같아. 정확하진 않는데 급하게 좀 사다 보니까 그날 원래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내가 봤을 땐 효과가 엄청 큰 것 같아. 씨발 그래도 이상한데? 내가 왜 샀지? 사탄 들렸나? 진짜? 자 그래서 같이 산 거 거금 주고 모자 샀습니다. 국내 브랜드 모자 위주로 사다가 이거 예뻐서 구매했어요. 와코마리아 모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 모자 퀄리티 진짜 좋긴 하다. 코듀로이 모자인데 제가 코듀로이 모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시중에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막 올드해 보이는 거 많은데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와코마리아 도킹! 와! 오! 와코마리아 그대는 당신은 최고예요! 내렸을 수도 있어. 눈이 안 보이네. 내 머리 너무 작은걸? 뒤로 썼을 때도 귀엽더라고. 이거는 제가 한번 머리를 자르는 날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카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팬츠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엄청 예쁘더라고. 무겁네? 꽤 무게감이 있네요.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뭐 디스트로이드 진? 이렇게 불리는 바지인데 이런 식으로 원단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두 개로 레이어드가 된 형태예요. 너무 특이해서 구매를 해봤고 아, 이 라벨 감성 봐 이런 거.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나 에어팟 꺼는 거야? 잠깐만 이 레드 페퍼 존에 왜 이런 게 달려있어? 뭐지? 그리고 여기 리벳도 뭐 032 이렇게 적혀있고 버튼도 032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한번 입어볼게. 바지가 멋있어. 멋있는데 너무 무겁고 불편하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고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거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아지 산책 뭐 이러시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고리가 아니야. 고리가 엄청 작아. 디자인성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 그래서 이거 뭐 이거 같은 것도 자 다음은 제가 글렉에서 옷을 샀습니다. 아 옷이 아니라 아이템이죠. 패키징을 싫어요? 와 내가 봤던 폴리 디자인 중에 가장 인상적이다. 이렇게 하프 베스트만 입는 형태예요. 스트링 달려있고 이렇게 지퍼도 따로 있습니다. 지퍼는 플라스틱 지퍼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이거 안 잠겨 기분 나쁘게. 이야 들어갔다. 그리고 장갑을 샀습니다. 9,000원 밖에 안 해서 제가 구매를 해왔고요. 코트나 패딩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면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예쁘네요. 요즘에 여성분들도 워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한 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만한 액세서리입니다. 근데 이러면 심심하단 말이야. 좀 오버한 자켓이나 여러분들 아우터 패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라고. 이렇게 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어드 하시면 좋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자, 다음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지앤아트라는 데서 구매를 했는데 박스에 좀 이런 식으로 도장을 좀 박은 것 같이 이렇게 돼서 왔더라고요. 오, 이렇게 뭐 속지도 있네. 그래서 제가 모자랑 바지를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워크팬츠에 가까운데 신기하더라고요. 단순히 버튼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오픈하게 되면은 멋쟁이 워크팬츠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려서 입을 수도 있어요. 펜을 이렇게 꽂을 수도 있게 나왔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에어팟. 에어팟은 아닌데 약통이거든요. 약통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건 핸드폰 사이즈네. 그냥 에어팟이랑 핸드폰 사이즈를 고려를 했네. 보니까 핸드폰 사이즈예요. 딱 보니까 핸드폰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오픈하면 이런 식으로 포켓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팬츠여서 제가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리사이클 커스텀 팬츠에 가까운데 블랙 데님 팬츠에다가 이런 식으로 리바이스 제품을 커스텀한 느낌인 거예요. 다 재결합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라벨조차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붙인, 그리고 여기다가 이 로고 같은 거를 한번 팡 찍어가지고 디자인을 한 그런 팬츠입니다. 이 팬츠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시면 포켓도 원래 위치가 아니라 좀 하단은 이렇게 좀 언밸런스하게 커스텀 돼 있죠.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성을 살린 커스텀 팬츠를 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해보았어요. 이건 모자인데 아 이거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를 사보고 싶어서 무리해서 샀어요. 근데 누가 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워싱이 되게 바란 것처럼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되게 오래된 모자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거는 벨크로 되어 있어서 이 길이 조절을 좀 할 수 있게 나왔고 택도 되게 감성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건 알지만 난 너랑 친구를 하고 싶다. 조금 저는 그 소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개빡치네요.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만한 굉장히 유니크한 모자입니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